안녕하세요. 산남자입니다. 올해 산나물들이 올라오는 것을 보면 평년보다는 며칠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. 자, 앞에는 벌써 참나물이 제법 자라 있습니다. 자, 참나물이고요. 요것은 질빵풀이네요. 사이질빵. 요거는 이제 필요 없는 거고요. 이제 요거 하나 채취해 볼까요? 자, 참나물 하나 채취를 해 봤습니다. 줄기를 보시면 참나물이나 진삼 요런 애들은 붉은 자줏빛을 가지고 있는데 파드 등 나물은 이런 붉은 빛을 찾아볼 수가 없고요. 참나물 형태가 보통은 이렇게 줄기가 쭉 올라가서 잎이 이렇게 세 장이 달리고 줄기 옆으로 곁줄기가 이렇게 하나, 자, 이렇게 생긴 모양새를 가지고 있고요. 자, 조금 작은 걸 보시면 잎 아랫부분이 여기가 갈라져 있습니다. 이런 형태는 참나물만 가지고 있는 형태거든요. 조금만 더 자라면, 자, 이렇게 변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. 이제 막 올라오는 참나물의 모습은 좀 다르게 생겼죠. 참나물이 좀 완전 어렸을 때, 자, 조금 성장했을 때, 자, 이렇게 잎모양이 변해가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. 자, 요것은 파드등 나물입니다. 파드등 나물. 아, 얼핏 봤을 때 이 파드등 나물이 이제 참나물하고 많이 헷갈리는 친구고요. 이 야생의 파드등 나물은 가운데 이렇게 붉은 점이 있듯이 이런 붉은 색상을 띠고 있죠. 자, 이렇게 띠고 있습니다. 뿌리 줄기를 보시면 참나물은 아주 자줏빛, 붉은빛이 선명하게 도는 반면 이 파드등나물은 특별히 그런 게 보이는 게 없고요. 꼭 참나물이 아니어도 이 파드등나물도 산나물로 활용하기에 괜찮은 친구고요. 또 몸에 좋은 성분도 많이 들어있고 맛도 그런저럭 괜찮기 때문에 활용하기 괜찮은 산나물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.
습한 산길 주변에도 잘 보이는 구리떼입니다. 구리떼. 이제 비슷한 산나물인 당귀가 있기 때문에 큰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약초인데요. 동네에서 나물로 드신다든가 약으로 해서 드신다는 분을 아직은 뭐 보지를 못했습니다. 아무도 관심이 없으니까 이렇게 산길 초입에 군락을 이루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. 자, 당귀랑 아주 닮아 있는데요. 자, 요 친구는 신선초입니다. 신선초. 확실한 특징점은 이렇게 줄기를 잘라보면 조금만 한 1분 정도만 지나도 이렇게 노란 유액이 이렇게 나와요. 이런 특징만 보셔도 구별이 좀 쉽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. 제 입맛에는 그렇게 맞지가 않은 기억이 있습니다. 일단 개인적인 의견입니다. 개인적인 의견으로 약간 그 한약 비슷한 약간 구린 향기? 그래도 몸에는 참 좋은 성분들이 많이 있어서 신선들의 약초라고 불리는 신선초였고요. 많이도 나와 있죠. 곰치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여기 계시다면 콧바람이 나올 텐데. 한참 올라오면서 뭐 곰치를 봐서 카메라를 킨 것은 아니고요. 지금 절벽 아래 아주 귀한 산나물이 보이고 있어서 카메라를 한번 켜봤습니다. 이 친구는 많은 분들께 익숙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참당귀입니다. 참당귀. 아주 유사한 독초인 개당귀, 지리강알이 있기 때문에 당귀를 채취하실 때는 구분점을 좀 기억해 두시면 도움이 되거든요. 구별하실 때는 잎을 보시면 우리 이제 오리발 보면은 갈퀴가 있잖아요. 잎장이 이렇게 세 장으로 보이지만 자, 잎이 붙어 있죠. 자, 잎이 붙어 있습니다. 자, 다른 잎을 보셔도 잎이 붙어 있죠. 줄기까지 잎이 이렇게 갈라져 있는 게 아니고 잎이 붙어 있어요. 이렇게. 요것은 좀 많이 갈라져 있네요. 그렇지만 밑에 부분은 살짝 붙어 있습니다. 참당귀 줄기를 보시면 이런 자줏빛 실선이 세로로 이렇게 쭉 내려와 있는 모습을
볼 수가 있고요. 그리고 잎 전면에서 봤을 때는 좀 더 진한 붉은 빛 선이 이렇게 보이는 특징이 있고요. 당귀를 채취할 때 이렇게 자르면 요 하얀 유액이 나옵니다. 우유 같은 방울이 이렇게 빵울빵울 올라오죠. 자, 이게 이제 당귀의 특징이고요. 자, 줄기가 올라가서 갈라지는 부분에 이제 개당귀 질이 강화는 붉은 점이 있듯이 그런 게 있는데, 아, 참당귀는 그런 게 없거든요. 냄새를 좀 맡아보면요. 그렇게 뭐 역한 냄새는 아니고요. 약간, 한약 냄새, 당귀 특유의 그런 향이 진하게 나는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. 당귀는 이제 생쌈으로 즐길 수가 있기 때문에 연한 당귀를 좀 채취를 해 봐야겠습니다. 이 참당귀에는 몸에 좋은 성분들이 정말 많이 있기 때문에 일일이 설명을 드리자면 너무 길어질 것 같고요. 부작용만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제 자궁을 수축하는 기능이 있어서 임산부나 임신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, 이런 분들께서는 섭취를 삼가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. 오늘 잠깐 이렇게 골짜기로 올라와 보면서 이런저런 산나물을 만나봤고요. 또 구별하시는데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. 저는 또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. 여러분 고맙습니다.